나이 한 살 축하드립니다. 반갑지 않아요? 나이 한 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 한 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이 한 살 축하드립니다. 앞에 해가지고 회사분하고 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배성 선수, 떡국은 드시나요? 걱정. 나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네. 한 번 식사하세요. 아니, 빨리 이것 좀 먹어. 너 한 입도 안 먹었어 지금. 빨리 먹어. 조금만은 고르지 말고 그냥 푹푹 먹어. 팬 여러분들도 만족도 드셨나요? 많이 드십시오. 오! 알겠죠? 알겠죠? 오! 굿? 오케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맛과 다른 한국에서 맛? 먹어서 맛있지. 그런가요? 아니야. 그건 그렇죠. 새해 소망. 네? 새해 소망을 한번 밝혀주세요. 혜성이 형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거 말고 형의 혜성이 형이 주장으로서 직권남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권남용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네? 아 진짜 뻔뻔하다. 직권남용 너무 심하던데.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네. 너무 가깝게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많이 먹으라고? 맛있냐고. 아 맛있냐고. 맛있어요. 그쵸? 응. 새해 복 많이 받자. 많이 받자고요? 어, 아 왜 그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자고. 아 왜 그러세요? 너 왜 그렇게 됐냐? 반응 좀 이상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자, 얘들아. 아 이거 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진짜. 나도 많이 먹어? 아니 카메라 앞에 있으면 부담스럽네. 선생님. 어? 떡국 한번 드셔주세요. 왜? 네? 왜? 팍팍 좀 드세요. 독스럽게. 너무 뜨거워. 식혀서 먹어요, 그럼. 떡국 먹으면 안 좋아. 왜요? 나이 먹어서? 그치, 한 살 먹는 거야. 형 나이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으면 안 돼. 그럼 매년 그 7번 안 먹었어. 그 7살 어린 거야, 맞지? 그래도 형 떡국 많이 안 먹어서 29이에요? 그렇지. 나보다 동생이네? 맞아요? 왜? 저는 이렇게 매년 먹었거든요. 매년 먹었어? 네. 그럼 난 29이야. 형 29? 나보다 동생이네. 형 중이 많이 먹어. 그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보는 우리 설날을 오늘이래요. 떡국 맛이 어떠신가요? 아, 미국에서 먹는 떡국 맛있습니다. 역시 설 진짜 맛있네. 맛 없어요. 설을 맞이해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좋은 원하는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는 좀 열정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하루하루를 발전하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나 이루고 싶은 것들 다 한 번에 이루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룰 수 있는 해피설 파이팅.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축구 선수 좀 다른 사람 생각나는데 누구야? 혹시 황? 아, 욕 먹습니다 이러면. 말은 안 했어. 말은 안 했는데 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이 얘기 제가 해드렸나요? 안 해줘. 택시 기사님 썰? 안 해줬어. 아, 저 수종 씨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나 있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한번 얘기해줘.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갔다가. 아, 부산에 갔어요. 나 부산에 갔다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집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머리가 좀 약간 좀 덥수룩했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님 저를 계속 백미로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군에 있었으니까 절대 날 알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저러지 이러고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한국 지금 오신 건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 씨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썰이 좀 있었다. 아, 느낌 있어. 박지성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 약간 느낌은 있습니다. 아, 어릴 때 좀 닮았다. 지금 좀 안 닮았는데 어릴 때 박지성 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네. 어쨌든 막 좀 있었잖아요. 캠프하면서 네. 한국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저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맞아요? 네, 너무 잘 맞고 예.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빨리 시즌을 개막해서 야구도 하고 싶은데 좀 올해 기대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었나? 작년에는 1군 무대도 처음이었고 조금 위축돼서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너의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 그렇지.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약간 나이도 한 살 떡국 먹어서 한 살 먹은 만큼 좀 성숙한 플레이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은요? 지영아, 저도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드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저가 수비적인 부분에 엄청 좀 신경을 쓰면서 훈련하고 있고요. 막말에도 이제 타이어 코치님과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올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주성 선수. 근데 우리 이제 나가야 되거든. 네. 그만 시간이 좀 12시 반 출발이죠. 촉박해. 많이 촉박하게. 그럼 빨리 먹는 모습 보여드려.